이번에는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 솔루션 전문가 이슬이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창업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좀 활발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제 아주 IB 투자 등 이런 기업들이 현재 국내 숙박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르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쯤에 이제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대 이유가 현재 야놀자의 성장성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 이제 야놀자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한 400% 가까이 증가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은 거의 한 4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의 수혜에 이제 힘입어서 호실적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엔데믹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런 항공이라든지 숙박업들이 수혜를 입기에 굉장히 좀 적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미 한두 차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항상 조정 시에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야놀자 나스닥 상장 기대감 있는 종목들 현재 급등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이 아니라 조정 시에 분할 관점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종목들이 현재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안정적으로 다가갈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거의 뭐 이 창투사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그런 어떤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흐름도 굉장히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SBI 인베스트먼트 좀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에 주목을 할 종목은 그렇다면 SBI 인베스트먼트 말고는 또 다른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 네, 일단 DB손해보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에는 보험주들의 어떤 채권 운용 수익률이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에 의한 부분들을 좀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해서 뭐 격리자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사고율이라든지 이제 보험금 청구가 굉장히 좀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어떤 단기 실적도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2분기 실적까지는 대체적으로 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장에서는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안정적인 종목을 살펴봐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DB손해보험,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할 만하다는 투자 의견 함께 남겨주셨습니다.